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소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윗 왕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유다지파 중에 나올 한 싹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 중에, 유다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싹이 난다, 싹이 난다라는 얘기는 그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 무너져서 다 폐허가 된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싹을 낸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때가 되어짐에 드디어 싹을 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유다가 다 패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인으로 이제 한 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임하시는데 그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영이 그에게 강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호와의 신, 이 성령이 왜 예수님에게 임하느냐, 왜 임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안식일을 만났을 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책을 받으시고 이사야 책을 펼치시고 이제 그 책을 읽으신 내용이에요.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 예언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구원을 전파하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기름부음을 주셨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포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로되었다라는 이야기, 로마의 포로가 된 것을 얘기를 합니까? 눈이 멀었다. 그럼 뭐에 대해서 로마에게 포로되어진 거로 말을 하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장님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냐?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포로가 되어졌다. 죄 가운데 갇힌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법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포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상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더 율법을 강화하고 강화해서 그들이 율법에 더 얽매여 있을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이야기에는 어느 것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그들이 잘 알 수 없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눈먼 자가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무엇에 눌려 있어요? 이러한 죄의 억압, 사망의 권세 억압에서 누워있는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의 빛인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래서 병든 자들, 눈먼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치유를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내어쫓는 생명의 권세가 있는 생명의 빛이심을 나타낸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시면서 결국은 그 권세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의로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통치자, 권세자, 심판자가 되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자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선과 악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재판자가 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십자가의 공의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롭다. 그 심판이 진리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때 당시에는 세상의 겸손한 자보다 교만한 자들이 더 우세를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그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의를 죽일 것이라고 할 때 그 입은 무엇을 말해요? 그 입은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입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쪼개어서 드러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선악 간에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악의 그 공의의 판단으로 드러나서 막대기로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입술의 기운은 말씀의 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악인이 죽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라고 표현한 것은 입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자에겐 위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만 어떤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어 지셔서 그들의 선악 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갇혀있고 포로 되어져 있고 눈멀어 있고 눌려있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자유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함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진 자라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자가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공의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롭게 판단해야지 이전에 판단하던 자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진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파하고 자유롭게 하게 하면은 이 일은 무엇을 이루는 일이냐? 이것은 바로 천국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천국을 회복하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가 안침바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이거 전부 어린아이만 얘기했어요. 어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어린아이만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있는 실제로 보는 일이 실제로 있는 염소 실제로 있는 표범 실제로 있는 그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아담이 창조되어진 천국에서는 사자하고 염소하고 이리하고 다 같이 놀았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사자가 어린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은 사자와 같은 육식을 하는 짐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어질 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말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이리는 뭐예요? 세상 마귀에게 속하여서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한 자가 되어지고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에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위를 패한 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영광을 다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그가 그 들짐승의 마음과 같은 사람으로서 들짐승과 같이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다. 시편 49편 12절에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와 같으냐? 짐승과 같다.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담입니다. 근데 짐승은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짐승은 육체가 끝나면 그냥 끝이죠.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짐승이에요. 계시록에도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양과 어린 염자가 어린 아이와 같이 뒹굴면서 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말하죠. 그러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독사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더 이상 마귀가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지도 않게 된다.
9절 말씀이에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바다, 바로 쓴물, 오염된 물, 오염된 말씀을 물이 덮었다. 무슨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물이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보좌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문지방을 넘어서 그것이 이르는 것마다 소성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것마다 이제 이 강이 흘러내려가서 모든 것이 소성이 되어지는데 그 소성이 되어질 때 거기에 강 좌우에 열두 과실이 세워지고 그 과실들이 과실을 맺고 그 과실나무가 실과나무가 과실을 맺고 그리고 나서 가는 것마다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가는 것마다 소성이 되어지는데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물이 덮었다고 한 것처럼 이 바닷물이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덮어버리니까 바닷물이 소성이 되어져서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각 처에 어부가 서고 그리고 많은 고기가 이제 어부의 그늘에 잡히게 되어 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온 땅에 넓게 펼쳐져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열방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라는 이 기호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나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깃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sign, signature, 그래서 어떤 증표가 되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서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가 만민의 기호로 서졌다 이 말이에요.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호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사인이 바로 우리에게 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무슨 사인이냐? 승리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어져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사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이 기호가 될 수 있냐?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기호가 되어진다.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안식일에 첫 번째 풀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이사야의 11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될 것을 기치로 서게 될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치다. 이거예요. 구원의 기호, 구원의 깃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영화로움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천국에 이르러서 이 땅에 그 어떤 해를 가하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해를 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소성께 되어지는 역사, 나의 거룩한 산, 바로 그 천국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산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는 바로 그 성산에 거하고 그 성전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치로 선 것을 이 열방에게 또 알게 하는 우리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또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서진 것처럼 기호로 서진 것처럼 깃발로 서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맛보고 승리의 깃발 그 구원의 기치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와서 주님께 열방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